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군주온라인 시즌2 무자본 창술가 편 115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자, 군주온라인 창술가 스탯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술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캐릭까지도 스탯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자본 편입니다. 무자본, 자본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그죠?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아이템을 맞추고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근력이 195 이상, 이런 식으로 근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무자본은. 자, 이렇게 힘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무자본, 돈이 없으니까 힘을 요구할 때 이 힘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다른 부수적인 아이템, 예를 들어서 이제 링이라든지 근력 플러스 5대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런 대환단, 소환단 같은 뭔가가 좀 더 이제 제 어떤 그 능력치를 올려주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 정말 말 그대로 무자본인 분들이 어떻게 스탯을 찍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자본,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순삼생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끼고자 하는 무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근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술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술가, 제가 지금 레벨 115인데 일단 넘었긴 했지만 무자본으로 따진다면은 근력이 195 이상, 그러니까 195를 찍어놓고 남는 스탯을 순삼생2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력을 195 쭉 다 찍었다 그랬을 때 순삼생2로 나머지 스탯을 배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홀수로 남으면은 좀 다음 레벨업 할 때 그 염두해가지고 이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무기에 따른 근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순삼생이로 가는 무자본이 찍어야 되는 스탯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자본, 자본이 있는 분들, 자기는 이제 돈이 많다 혹은 마을에서 많이 대준다, 자본을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준다, 도와주신다, 이런 분들을 위한 스탯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부수적으로 맞추시면 돼요. 예, 부수적으로 링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신발 등등, 아니면 목걸이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명마 유니수스를 타주시면 되는데 제 말은 좀 죽었죠. 예. 자, 아무튼 이제 말을 구매를 해준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환단들을 적용을 해서 근력을 뻥튀기 시켜서 그 순간적으로 이제 무기를 장착을 해놓고 그 대환단, 그런 어떤 환단들의 효과가 끝나도 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부수적으로 맞춰놓고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순삼생2로만 쭉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자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근력을 먼저 찍어두시고 나머지 스탯을 순삼생2, 자본이 있는 유자본분들은 근력을 절대 찍지 마시고 순삼생2로 그냥 쭉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도와주신 게 아니라 보면은,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보면은 이제 마을 분들이라든지 전체적인 분들이 뭐 필요하신 분 하면서 이제 태극기 필요하신 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사탕 필요하신 분 이런 식으로 그냥 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종 서버 현재 이제 유저들의 인품과 인성은 정말 따뜻하고 이제 정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뛰고 있는 이 세종 서버에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뚜껑이 어디 갔어요? 그 녀석은 제 마음속에, 예, 가슴속에다 묻어놨습니다. 그 자꾸 얘기하시면, 언급하시면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우리 뚜껑이가 좋은 날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순발력보다 생명력이 더 높아요? 순발력보다 생명력이 더 높냐고요? 저는 잘 찍었습니다. 예, 저는 잘 찍었는데 여기 뭐 순발력이랑, 예, 이거 링도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제가 키우고 있던 관뚜껑, 우리 뚜껑이는 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임종 마치고 저 옆에 푸둑간에다가, 예, 묻어줬습니다. 지푸라기랑 해가지고 좀 많이 슬펐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번에 이제 킥보드라는 이름으로 명마 유니수스 레벨 1자리를 제가 오픈해버려서 키워야 되는 입장이었고 말장인분께 맡겨놨잖아요. 다음주 월요일날 우리 말장인분께서 완성이 될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도 한번 기다려보고, 안되면 화요일까지
기다려보라 하셨으니까 그때 한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오면은 새롭게 맞이하는 어떤 이제 제 말 타고 다녀야겠죠. 명마 유니스. 아무튼 여러분들 무자본은 근력을 먼저 그 끼고자 하는 아이템에다가 찍어주시고 순삼생이 유자본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순삼생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일단은 순삼생이로 가시다가 뭐 이제 근데 저는 추천하기를 맨 처음부터 근력을 맞추지 마세요. 근력 찍긴 찍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레벨 15짜리 아이템에 맞춘다 이러게 되면 15는 금방이고 40짜리 맞춘다 이러면 40은 금방이에요. 쉽게 말해서 레벨 100대까지는 금방 올라요. 뭐 이제 스승도 있고 가족 버프도 있고 여러가지로 이제 경험치 버프 아이템도 많이들 존재하고 지원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 유저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분들을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도움 받아서도 쉽게 찍을 수 있는 게 100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삼생 1호. 근데 이게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게 무자본 진짜 자본이 없을 때의 스탯 근력을 좀 찍어주고 아이템에 맞게 찍어주고 순삼생이 유자본이었을 때는 그냥 순삼생이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자본 스탯으로 순삼생이로 쭉 가시는 걸 생각을 합니다.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새 군주 온라인 제가 쭉 한번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좀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채팅을 쭉 읽어보면은 뭐 제가 뭐 창 만들어드립니다 우리 마을 주민분 중에 한 분도 그렇고요 창 만들어드립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무슨 아이템 지원해드립니다 퀘스트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의 도움 스승의 도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아이템도 맞춰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굳이 내가 근력을 찍었어야 했나라는 후회가 밀려오실 것 같기에 순삼생이로 쭉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 명장의 군졸라인 시즌 2 스탯에 알아봤습니다. 창술가 말고도 죄송합니다. 창술가 말고도 총술가 뭐 검술가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력도 일단 찍어야 되고요. 예 순발력도 찍어야 되는데. 창술가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제가 이제 뭐 다른 것도 똑같은지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창술가에 대한 무자본, 유자본이었을 때 스탯 그리고 저의 추천 스탯 순삼생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지만 순삼생이를 추천합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